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유명한 장관 딸의 특채 파문을 시작으로 외교부의 특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PD수첩 취재 결과 많은 의혹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가족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심층 취재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PD수첩은 2000년 도굴돼 사라진 고구려 벽화와 한국 고미술협회장 김종춘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이에 김종춘 회장은 방송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고구려 벽화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김종춘 회장, 그리고 김종춘 회장이 고구려 벽화를 담보로 돈까지 빌렸다고 증언하는 사람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사라진 고구려 벽화 방송 이후 그 파문은 컸습니다. 도굴된 벽화는 중국 지반시의 장천 1호봉과 삼실총의 벽화, 1500년 전의 생활상이 그려진 벽화입니다. 도굴되기 전 벽화를 촬영했던 양영애 씨는 도굴 소식에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걸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옛날에 그렸던 그 원화 아니에요? 원화를 지금 다시 그 재현을 시켜서 그린다 해도 그 원화에는 절대 미치지 못할 거다. 그런데 2000년 도굴로 인해 사라졌다던 벽화가 인사동에 나타났습니다. 판매자는 현 고미술협회 회장 김종춘 씨. 고미술협회 내부 감정위원 중엔 김 회장이 벽화 구입을 위해 중국에 갔을 당시 동행했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돈 계산은 누가 했습니까? 돈 계산은? 그 사람도 알지 누가. 벽화 구입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김종춘 회장은 고구려 벽화를 담보로 박모 회장에게 10억 원의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2002년 3월 초경 김종춘은 국보급인 고구려 벽화 여러 점을 담보로 10억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자수리는 2002년 3월 8일 김종춘에게 단순히 차용증을 써받고 일금 10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PD수첩의 보도가 불분명한 짜짓기 보도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 갖다가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과연 이래도 되는가? 피디가 밤 12시에 사람을 가서 이렇게 강요해서 데려다가 술을 먹여서 의식불명을 만들어서. 이완식 씨는 김 회장이 고구려 벽화 구입차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동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 씨가 작성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공개하며 방송에 나온 이 씨의 진술은 모두 허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완식 씨는 취재진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일까요? 취재진은 이완식 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저 뭐 좀 하나 써주라고 와서 이렇게 써주면 그 저 한다고 그래서 잠깐 들렸더니 그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나는 거기서 완전 배신자든 나쁜 놈이 돼가지고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입장이 돼가지고. 당시 이 씨는 김 회장의 연락을 받고 한 변호사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김 회장이 요구하는 대로 대필된 사실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이완식 씨는 취재진에게 김종춘 회장이 내놓은 공증은 자신의 진술과 다르며 취재진의 취재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사실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벽화 얘기를 하면서 갖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김종춘 씨가 그 박스에 싸놓고
모두 수집가들 불러서 와서 이런 물건이 있다라고 바라고. 그러나 단 한 번도 고구려 벽화를 본 적 없다는 김종춘 회장. 김관은 중간상에 있습니다. 뭐 고구려 벽화가 몇 박스 있으니 많은 숫자가 있으니 이걸 구입할 회사가 있느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 뒤에 중국의 공안 당국에서 압수했다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지도 못한 고구려 벽화의 얘기의 전부입니다. 중국 골동품 상인인 김모 씨가 고구려 벽화 구입 의사를 물어오긴 했지만 그 사이 중국 공안 당국이 먼저 벽화를 압수해 자신은 벽화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취재진은 김 회장에게 구입을 제안했다는 김 씨를 만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그때 의뢰를 했던 그 벽화랑 그 김용춘 회장이 샀다고 지금 의심되는 그 벽화랑 하나일 뿐 다른 벽화군요. 다른 거죠. 김 씨에 의하면 당시 김종춘 회장에게 의뢰한 벽화는 이번 문제가 된 지반시의 벽화가 아닌 통화 지역의 벽화였습니다. 실제 이 벽화는 중국 공안에 의해 압수된 상태입니다. 김 회장은 방송이 나간 후 김 씨에게 100만 원의 돈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원고가 뭐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러 개 있는데 뭐 그중에서 하나 빼놓는데 뭐 똑같은 뭐 분위기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우리 좀 이달가 가게만 뭐 바빠가지고 왔다가 다녀서 돈 다 건네주세요. PD 수첩 앞으로 전달된 한 통의 문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김종춘 회장이 박모 씨로부터 고구려 벽화를 담보로 10억을 차용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용증엔 빌린 액수 10억 원과 김종춘 회장의 서명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건 역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내가 보여줘. 이거를 이 물건을 이걸 제가 주고 이걸 그 친구한테 가져온 겁니다. 이 6점을 주고 5점을 주고 제가 1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고구려 벽화를 주고 10억을 빌려왔느니 뭐니 이런 허무맹랑한 일을 한다는 건 참 어처구니 없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박 씨가 작성한 진술서엔 정확하게 고구려 벽화를 담보로 1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 3월 박 씨는 고구려 벽화 소장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김종춘 회장에게 받았던 고구려 벽화를 다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고구려 벽화는 다시 김종춘 회장에게 돌아간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고구려 벽화를 둘러싼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김종춘 회장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월 2일 직지를 뛰어넘는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 증도가자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함께 활자가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활자는 모두 12글자. 증도가자 발표회가 열린 곳은 김종춘 회장이 대표로 있었던 다보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발표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국가의 경사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런 귀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로 알려진 흥덕사자보다 무려 138년이나 앞선 활자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남권희 교수가 증도가자임을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서체입니다. 그대로 엎으면 그대로 우리가 손바닥 스크린 하듯이 뭐 손금 차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엎으면 그대로 다 엎어집니다. 이 증도가 안에서 정말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글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발글 명자입니다. 증도가 목판본과 이번 활자의 발글 명 글씨체가 꼭 같다는 겁니다. 명자의 날일 부분이 고어체인 점과 글자의 결구 부분이 살짝 삐쳐 올라간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번각본에 나오는 한자들이 그 지금 새로 발견했다고 하는 고려 금속 할자하고 똑같다고 그랬고요, 서체가. 근데 육안으로 대조를 해보면은 같은 글자가 없습니다. 이 핵의 날카로운 삐뚝함, 둥글문 이런 걸로 또 그 간격으로 볼 때 같은 글자가 아니라 다른 글자입니다. 목판본 증도가의 경우 달 월자 삐침이 날일자 오른쪽 세로 획과 맞닿아 있는 반면 이번에 공개된 활자는 더 길게 뻗어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지학적으로 같은 글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려 활자 주조 방식의 복원을 연구하고 있는 조 교수는 활자의 진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그 사진으로 된 확대된 그 채색 사진을 실물을 봤을 때 활자가 필요액이 너무나 깨끗합니다. 요즘 글자 같으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자가 없는 이 기타 여백 부분은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땅속에서 나왔으면 왜 하필 필요액은 부식이 안 되고 이 다른 부분만 부식이 될까요? 활자 자체로는 의문점 투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행스럽게도 먹이 있다고 묻어 있다고 하니까 그 탄소 동위원소 측정할 때 먹이의 양이 얼마나 시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 적어도 분석을 시도는 한번 해봤어야죠. 본인이 유력한 증거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공개를 정말 서두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연대를 판가름의 세계 최고의 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 남건희 교수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AMS센터는 0.1g 뭐 그 정도만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보내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뭐 제 마음대로 뭐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소장자가 허락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면 유물 진위를 판가름할 정확한 근거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활자를 사실은 뭐 이번에 발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한 3년 뒤쯤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거의 어느 검증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데 소장하시는 분이 올해가 한일합방 100주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출품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현재 활자의 소장자는 김종춘 회장이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수집가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수집가를 말씀 못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뭐 문제가 되나요? 저 회장님께 전해 주셨다는. 아니 다음에 다 밝히신다니까. 그런데 최근 인사동에선 증도가자와 비슷한 활자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인사동에 많이 있습니까? 비슷한 게? 나한테 인사도 하고 가고 왜? 지가 갖고 있는 게 더 많거든 여기보다. 실제 인사동에서 증도가자와 비슷한 활자를 구입한 김모 씨. 그가 구입했다는 활자는 증도가자와 모양과 재질, 서체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 어느 시대라고는 이야기 없었습니다. 이제 고려 금속 활자라는 거죠. 고려. 그러면 지금 봐선 이게 물품이 한 개가 아니고 비싼 물품이 여러 개가 지금 국내에 와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일지도 모르는 증도가자. 그러나 진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여전히 서지학적 연구와 탄소 연대 측정 등 과학적 검증 단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증도가자가 발표된 지 한 달, 그러나 여전히 그 소유주와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단순히 수천만 원대의 활자, 수십억 대의 벽화가 아닌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점, 무엇보다 기억해야겠습니다. 현직 외교부의 고위직 인사가 PD수첩에 제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직 외교부
직원이 보낸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전직 장관 자녀들의 외무고시 특혜 의혹이 담겨 있습니다. 속칭 로얄 패밀리라는 외교부 관련자의 실명, 현재 직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PD수첩에 제보한 외교부 직원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내부 비리를 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전현직 외교관들이 밝히는 외교통상부의 특혜 의혹들, 전성관 PD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외교통상부 인사가 PD수첩팀에 제보를 했다. 현직 외교부 직원이 컴퓨터로 작성한 문건은 A4용지 17장에 이르는 분량이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5급 사무관 특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던 시점. 현직 외교부 직원이 작성한 이 문건엔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외교부 전 장관들의 자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차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별 아닌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차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고 특혜가 아닌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군인도 그랬다는 얘기 들어봤었습니까? 뭐 사단장, 사모님이 한테 다 알아서 뭐 충성을 다하고 사생활도 다 챙겨드려야 돼. 그와 비슷한 현상이 외교부 안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외교부 내의 특혜 의혹들이 유명한 장관 딸의 특채 사건으로 드러났을 뿐 외교통상부의 고질적인 문제였다고 고백했다.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외무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90년대 초까지 시험 과목은 1차에서 헌법과 영어 등 5과목을, 2차에서는 제2외국어를 포함해 필수 과목 6개와 선택 과목 1개를 보았다. 그런데 94년 시험 과목 변경이 예고됐다. 1차 시험의 두 과목과 2차 시험의 필수 과목이었던 제2외국어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고, 이미 2차 시험에 있었던 두 과목이 1차 시험에도 중복해 포함됐다. 2차 시험 과목이 정치학과 문화사였는데 이제 시험 과목이 바뀌면서 2차 시험 과목이었던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이 1차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을 1차 시험도 보고 2차 시험도 보고 시험을 두 번이나 중첩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94년은 홍순영 전 장관이 외교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그의 아들은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험 과목의 개편이 홍순영 전 장관의 아들 때문이라는 소문이 당시 고시생들 사이에 파다했었다고 한다. 우리는 당시 홍 전 장관의 아들과 같은 고시반에서 외시 공부를 했다는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같은 고시반에서 한 4년 정도 같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외교부 고위 간부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당히 외국물도 많이 먹은 것 같았는데 성격이 유순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선배들한테서 좋은 얘기를 듣는 친구였죠.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 무렵이었다고 한다. 외교와에서 들린 얘기인데 홍 아버지가 차관을 있는 홍 아버지가 홍한테 유리하게 그 과목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제외국어를 필수에서 선택을 올리고 세계문화사를 2차에서 없애버린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외교부 내부의 선배들한테 흘러 나왔습니다. 당시 차관이었던 홍 전 장관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외무고시 과목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 외무고시를 준비하던 학생들한테는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겠어요. 예, 그건 한마디로 혁명적인 변화였죠. 예, 그때 그 사회과학이나 뭐 법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외시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제외국어가 그 법대생들하고 뭐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한테 큰 진입의 장벽이었거든요. 변경된 시험 과목으로 외무고시가 실시된 해는 1996년. 그해 한 월간지에서 이와 유사한 기사가 실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 전 장관의 아들은 법학과 출신이다. 홍 전 장관의 아들은 96년 1차 시험에 합격했고 이듬해인 97년 2차 시험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의혹이 더욱 불거졌다. 홍 전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우리는 시험 과목 개편 논의가 있었던 당시에 외교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외무고시 제도 개선을 놓고 외교부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9년. 4년에 걸쳐 시험 과목 변경 논의가 이어졌다. 홍 전 장관이 차관으로 재직하던 93년, 외교부에서는 필수 과목이었던 제2외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돌리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제2외국어를 포함한 필수 과목 3개를 선택 과목으로 바꾼 총무처 안이 채택됐다. 2010년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어제, 홍순영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증인석에 섰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총무처가 하는 거예요, 외교부가 어떻게 말과 말고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외교 문건입니다. 시험 주관 부서는 총무처에서 주관하되 시험 방법과 시험 과목 및 선발 인원 책정 등은 외교부, 외무부 의견을 총무처에 통보하여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가 차관하던 시절에는 외교부에서 그 인사위원회라는 데서 토론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총무처에다 보낸 것밖에는 바꾸라 말을 하는 것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제가 밝혔고, 외교부에 대외부 문건까지 있는데도 저렇게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명예뿐만이 아니고 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장관한테 부탁을 했다든지 어디 가서 뭘 했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당시 총무처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당시 이렇게 뭐 최근에 나오는 의혹들처럼 뭐 장관이 차관 시절에 아들을 입부시키고 충격을 당했다 뭐 이런 거는 뭐 사실은 글쎄요.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처가 되겠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 과목들이 조정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주관 부서에 그 시험과 관련된 해당 부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무고시라고 하면 외교부 내에 당연하죠. 이것저것 책이 있잖아요. 시험 과목 조정에 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한 곳은 외교통상부 인사위원회. 당시 홍순영 차관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97년 외무고시 제도에 또 한 번의 개편이 있었다. 외무고시 2부 시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외무고시 2부 시험이란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 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험 과목도 기존 외무고시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외교관 자녀들에게 특히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초기부터 제기됐다. 실제로 이 시험이 처음 시행된 97년, 2부 시험을 통해 합격한 5명 가운데 3명이 외교관의 자녀였다. 외무고시 2부 시험이 도입된 것은 유종화 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유 전 장관의 아들은 외무고시 2부 시험을 치고 98년 외교부에 들어왔다. 외교관 자녀를 위한 제도 개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는 유 전 장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유 전 장관 측은 서면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장관 취임 전 유 전 장관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연구실 인구가 처음 논의되는 것이 95년 3월이고요. 유종화 전 장관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외무고시 2부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정황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2부 출신들이 외교부에 들어온 이후 더 커졌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직업인 만큼 외교부는 직원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한 2부 출신들에게는 애초 계획이 없었지만은 2001년 12월 그 또한 허용됐다. 저희들은 특혜를 받고 들어온 것 때문에 그만큼의 특혜를 뺀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바뀌더라고요. 외무고시 2부 출신들의 해외 연수 허용 여부를 놓고 당시 관련 부서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고 한다. 예산이 썩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좀 적으니까 모자라니까 1부, 2부 다를 동시에 해외 연수를 나갈 수가 없어서 2부가 가는 거는 조금 1부에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잘해서 돌았는데 또 뭐 외국어 훈련 또 받으러 가느냐 뭐 그런 얘기 있었다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외국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전문 분야에 가 공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외교부 직원은 외무고시 2부 출신들에게 해외 연수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외무고시 2부 출신들의 해외 연수 허용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질 당시 외국어 교육과장이 유종화 전 장관에게 팩스를 보내 논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저는 당시 논의 사항이 적힌 팩스 사본을 보았습니다. 당시 외국어 교육과장은 유 전 장관에게 팩스를 보낸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상국의 지시를 받고 이 장관 얘기 시키는 얘기 전직이죠. 해가지고 이제 팩스를 보낸 적이 있고 전 장관님한테 굳이 이렇게 팩스까지 해서 뭐 말씀드릴 필요가 있느냐. 유 전 장관은 당시 팩스를 받은 기억이 없으며 아들의 해외 연수에는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들 건으로 아버지가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1년 해외 연수가 허용됐고 유 전 장관의 아들은 2부 출신으로 해외 연수를 가는 첫 사례가 됐다. 외무고시 2부 시험은 형평성 논란이 일어 2003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유명한 장관 딸로부터 시작된 의혹들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금요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의 조사 대상은 외교부에 특별 채용된 외교관 자녀 8명과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9명을 포함 총 17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체 감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7건의 특별 채용 가운데 10건이 부적절한 채용이었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당시 특별 채용에 응시했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2007년 통상 홍보 전문가를 뽑는 특채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그는 외교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지금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한다. 그쪽 외교부의 이런 치밀한 작전에 하나의 희생양이랄까 아니면 들러리를 섰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국가에 대해서 좀 배신감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 영화 같은 그런 상황. 짐 캐리가 주연한 트루만 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고 저 말고는 외교부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고 관련 분야 석사 학위가 있고 영자 일간지 기자로 10년 넘게 활동했던 최 씨는 응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최 씨는 당시 외국계 기업의 홍보부장이었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제가 가진 능력, 또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지금 국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런 그 중요한 이슈에 저의 능력과 뭐 역량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고 그것이 또 저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서류 전형 합격자는 최 씨를 포함해 3명이었다. 며칠 뒤에 치루어진 면접시험에는 최 씨와 다른 한 명만 참석했다고 한다. 이제 수험장을 나와서 한 뭐 열 발자국이나 갔을까? 그때 이제 그 본부 인사부에서 그 여자분이에요. 그 서기관, 인사 담당 여자 서기관이 전화가 왔어요. 내부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통상부 4호로 공고가 났지만은 5호로 한 직급을 내려서 내부 사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응시하시겠습니까? 달라진 채용 조건이 납득되지 않아 최 씨는 응시를 포기했다. 남은 한 사람이 5호로 채용됐다고 한다. 최 씨가 포기한 자리에 채용된 사람은 홍장희 전 스페인 대사의 사위 박모 씨로 밝혀졌다. 홍 전 대사의 딸 역시 2006년 특채로 외교부에 채용됐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범법을 하고 범칙을 해서 들어왔 때는 당연히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그 아이들을 조사한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걔네들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증인으로 나선 전직 장관과 대사들은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우선 이제 기본 전제로 다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가진다면은 그런 사람이면 외교 장관의 뭐 자식이 되었던 그 외교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의 자식이 되었던 들어다면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능력만 있다면. 지난 10월 1일 발표한 행안부 감사 결과에서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고 시험 과목 변경이나 2부 시험 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정황상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전성건 PD, 채용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는데 채용 이후에도 특혜 의혹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 내에는 소위 로열 패밀리라고 불리는 그룹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 현직 외교관의 자녀, 고위 관료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인사 발령이나 승진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합니다. 실제 외무고시 1, 2부 그리고 특별 채용으로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 자녀들이 거쳐간 부서를 추적해봤는데요. 그 결과 외교통상부를 외교가족부라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PD수첩은 외교부에 들어온 전현직 외교관과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부서를 거쳤는지 추적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취재 결과 97년 이후 외시와 특채로 들어온 고위 관료의 자녀 22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그 가운데 의원 면직자 등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7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에 대해서 CAR로 통계를 냈다. 지난 5년 동안 15명 가운데 10명은 북미국 주미한국대사관 주 유엔 대표부를 한 번 이상 거쳐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미국은 15명 가운데 9명이 공통적으로 거쳐간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청사 15층에 있는 북미국은 대미 외교를 지휘하는 본부. 대한민국 외교관이라면 누구나 일하길 희망하는 중요 부서라고 한다. 북미국과 더불어 주미한국대사관, 주 유엔 대표부는 소위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을 거쳐야만 장차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노태우 정권 이후 외교관 출신의 장차관은 모두 22명. 그 가운데 18명이 북미국, 주미한국대사관, 주 유엔 대표부 등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다는 것이 외교부 내의 속설이라고 한다. 뭐 우리 때도 그렇고 지금도 당연히 뭐 서로 미국 대사관 가려고 로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위원회 자체를 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나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형식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내정되지 않을까 이미. 그 안에서 경쟁이죠. 그렇죠? 예정된 사람들 몇 사람 간의 경쟁으로 봐야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경쟁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무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94년 외교부에 입부한 황남기 씨는 외교부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 관계라고 고백했다. 평상시에도 어떤 특별한 끈을 만들지 않으면은 인사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뭐 외교 공간 안에서 사생활도 같이 하는 거 실제로는 뭐 누가 파티한다면 다 같이 일해줘야 되고 근데 주로 뭐 그 높으신 분들 위주로 그게 사생활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부인들이 하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선배들 얘기 그 당시 같이 근무하다 들어보면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현직 외교부 인사는 임지 발령과 승진에도 특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98년 외무고시 2부로 들어온 유종화 전 장관의 아들 유모 씨는 북미 일과를 거쳐 2006년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주미대사관을 희망한 사람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유모 씨, 다른 하나는 권모 씨입니다. 권서기관은 유모 씨와 입부 동기인데 외무고시 1부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입니다. 직원들이 어디로 뭐 다들 어떤 선호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LA를 그렇게 잘 못 갔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 현재 이곳엔 홍순영 전 장관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 유종화 전 장관의 아들 유모 씨의 인사 발령과 판박이다. 공식적인 인터뷰는 허락되지 않았다. 언론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게 사실이 아니라 한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두 친구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제 주미 대사관 직원들 이렇게 출신 성분 한번 쫙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좀 그런 또 의혹을 살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뭐 북미국에서 많이 오고 또 이제 대관교섭본부에서 많이 오고 뭐 인사계에서 많이 오고 뭐 청와대에서 오고 장관실에서 오고 하니까 그럼 제가 그 친구를 제가 22년 근무한 상황에서 판단해보고 좀 펴놓는 놈일까 같고 제가 보기에는 실력도 없고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능력도 안 되고 페이법도 안 되고 판단력도 안 좋고 이런 친구일 텐데 이야기는 막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자리 자체가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 행위를 많이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95년 8월 국제관계특별부 전직 외교관 아들의 로스쿨 유학휴직 허용과 관련하여 로스쿨 졸업자들이 면직 후 민간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2000년부터 이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자녀 등 2명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외교관 아들의 로스쿨 유학휴직이 허용되면서 다른 외교관들도 같은 유학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외교부 직원 2명은 외교부를 그만두고 유학을 떠났다고 한다. 취재 과정 중에서 변호사님이 외무부에서 나오실 당시의 정황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좀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뭐 잠깐 시간은 안 되시나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시간을 좀 정해주시면 저희가 바로도 예예. 나중에 정하시면 괜찮은데 저는 그쪽 그런 말씀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정하시면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박모 서기관은 2004년 외무고시 수석을 한 재원이었다. 미국 뉴욕의 한 로펌에서 일한다는 박모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손모 서기관의 연수 허용 후에 저도 로스쿨 진학을 준비해 2005년 NYU 로스쿨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다시 불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학 휴직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허가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사직했습니다.
3년간 외교부 근무가 힘들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한 사람이라 당시만 해도 연수 또는 휴직만 허가받으면 당연히 외교부 복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됐는데 이를 제가 원하는 외교부와 대한민국을 위해 쓸 수 없게 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이 관계자는 외교부 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존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수석했다고 해서 알아주는 데 아닙니다. 수석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빽이는 아버지를 돕느냐 아니면 얼마나 빽이는 장인하고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100개 국어를 하든 뭘 하든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박사학위 100개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로열 패밀리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평민의 자식들한테는 도무지 기회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이미 2009년에 외교부 내 특별 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굉장히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오랜 문화적 전통 속에서 이런 불법이 자행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명백히 감사원에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급 이하는 각 부처에 자율성을 인사 자율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자율권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위에의 어떤 그 감시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게 없이 위임금만 많이 주어진 상태죠. 외교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외교관 채용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작동시킨다고 한다. 미국 제도 하에서는 이 응시자가 똑똑하냐, 지식과 상식이 얼마나 있냐,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도덕성, 정직성, 거기에 중점을 많이 비중을 많이 둔다고 봅니다. 이 과정이 보통 최소한 한 6개월은 걸립니다.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만큼 시간과 그 비용을 투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정말 국무장관의 아들이나 딸이 국무부에 들어갔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뉴스거리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 자질이 있었겠지. 여러 가지 단계의 검증을 받았겠지.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무고시 수석 합격자인 황남기 씨는 4년 만에 외교부를 나와 로스쿨 전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 둘째가 임신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죠. 실망은 확실히 느꼈죠. 일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없는 것도 많이 있고 부당한 압력을 위에서 좀 많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압력을 더 가하는 식으로 일을 하니까 다른 이유는 아니고 자기가 제 스스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다들 지금도 물어보는데 후회 안 하냐 그러는데 후회는 전혀 안 하세요. 네, 외교부를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전직 외교관의 말이 안타깝게 들립니다. 외교부 특유의 문화를 견디지 못하고 조직을 떠난 사람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과거 수석 합격자 15명 중에서 5명이 외교부를 떠났다고 합니다. 조직 내의 공정하지 못한 문화로 수년간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면서 외교관의 꿈을 키워온 사람들이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직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승관 PD 수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대판 음서제 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귀족이나 공신의 자녀를 무시험으로 채용했던 고려시대 음서제나 조선시대 천거제는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기치 아래 시행됐으나 결국은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비리의 온상이 됐습니다. 이번 외교부 파문을 보면 특권층을 위한 특별한 채용 방식이 갖는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을 이대로 밀고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절반을 특별 채용으로 뽑는다면 특채 제도는 온갖 편법과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평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